사람과 사람의 몸을 잇는 다리입니다. 경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. 정치보다는 경제가 조금 더 마음이 좀 있는 거죠. 그럼 문화라는 건 뭘까 하면은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에 교두보이죠.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. 그게 한 2000년 정도의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이죠. 뭐 그 전에도 시작이 됐을 거지만은 사진은 결국은 한 170년 정도 된 아주 그 새로운 분야입니다. 다른 모든 예술에 비해서 그 역사성이 좀 짧고 그렇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장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느 카메라상에 들려서 카메라를 삽니다. 그리고 그 카메라상에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사진가가 될 수 있습니다. 길을 가다가 키보드가 있는 이제 음악상에 들려서 키보드를 사나옵니다. 같은 가격대죠, 요즘은. 그 사람은 음악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다면 뭘까? 즉 사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는 건 감성이라는 겁니다. 이미 훌륭한 공학도들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좋은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툴을 우리 현대사회에 가져온 거죠. 그걸 우리는 이제는 아주 쉽게 전하고 다르게 사진이라는 분야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거를 새로운 거를 가져온 겁니다. 다른 예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프레시한 거죠. 뭐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뭐 10년, 15년, 20년 동안 피아노를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되지만은 사진가는 한 시간 만에 될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진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,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초창기 때 사진이라는 거는 제가 이건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진의 어떤 역사성을 좀 위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로 이제 초상화나 그 다음에 이제 풍경화,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시작돼서 기록 사진이 발전이 됐고요. 아마 사진이 가장 절정에 이루었을 때는 40년대 2차 세계대전일 겁니다. 사진 한 장으로서 전 세상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.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좋았던 그 사진의 힘이 쓸 곳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뭔 거니? 주부들에게 이제 가족 세탁기를 딱 줘가지고 청소기 사진을 찍었습니다. 남편에게는 자동차를 딱 세워놓고 자동차 사진을 찍은 겁니다. 그 60년대에 광고 사진이 시작된 겁니다. 산업 사진. 그거를 한 이제 20년 정도 하니까 다 이제 뭐 세탁기도 팔고 뭐 자동차도 파니까 팔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? 그럼 패션 사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.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패션 사진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그거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2000년 이제 들어온 거죠.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패션 사진이 비슷해진 거예요. 모든 브랜드가 다 비슷하게 나오고. 그래서 무엇이 생겼는 거니? 순수 사진이라는 새로운 사진의 또 어떤 섹션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제가 이제 사진의 어떤 근대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사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할 건데요. 이제 지금 말한 거와 제가 최근에 한 작업을 간단히 빨리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까 하고 물어봅니다. 방법은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뭐.
그래서 제가 이 슈퍼토크를 제의를 받았을 때 제 스스로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사진을 잘 찍힐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두 가지를 빨리 하겠습니다. 저는 그 강북에 살고 있는데요. 매일같이 이 중요한 전투밭길을 지나갑니다. 스튜디오가 청담동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나무에게 물어봅니다. 한 5년 동안 물어봤습니다. 내가 너희를 찍을 수 있냐고 매일같이 물어봤습니다. 그리고 작년 4월에 찍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찍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 어저께도 찍었으니까 거의 해외에 나갈 때 빼놓고는 250번에서 한 300번 정도의 이 500m 되는 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그중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진은 그냥 설명 없이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고만 하겠습니다. 주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그 나무들이었는데요. 그 약간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. 거기가 산업 폐기장도 있고 황금위원 트럭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거리는 아닌데 나무들이 좀 상처가 좀 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. 아마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 그 길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. 찍는데 약간 제한이 좀 있어서 항상 빠르게 찍어야 되고요. 손으로 찍었고요. 제가 나무가 찍으라고 그래서 주차를 여기다 했습니다.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여기 주차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그 포시를 타고 다니거든요.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겠죠. 그분들에게.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파킹하고 사진 찍었습니다. 또 오시더라고요. 세 번째 날은 안 오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더라고요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저한테 생수를 갖다 주셨습니다. 저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겨울에는 이제 커피도 끓여주시고 요즘은 이제 차도 여기다 파킹해 그러시거든요.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. 제가 5년을 다니면서
뭐가 하나 달라진 게 있었는 거니 마스크를 벗으신 거예요. 그전엔 분명히 매일 마스크를 차고 일을 했는데 생수를 갖다 줄 때부터 마스크를 안 쓰신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미친놈은 매일같이 와서 멀쩡히 저렇게 뭐 4시간도 있고 뭐 6시간도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뚝방길의 왕이 됐습니다. 요즘도 계속 찍고 아마 이제 이번 달까지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뚝방길의 그 폐품들을 또 모아서 뚝방길 2를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제 사진을 뭐 열심히 제가 사진은 뭐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그래도 오늘 아주 뜻 있는 자리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의 뚝방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장 그 재미있는 저도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힐 수 있을까 라는 걸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제 외형적인 과 내면적인 게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. 우선은 이제 외형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메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약간씩은.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지난 추석에 그 동경에 가서 모마 샵에서 산 노트인데 참 쓸모 있게 썼습니다. 거울 보기입니다.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각도를 찾아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정면이 좋고 측면이 좋고 45도가 다 있습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. 분명히 각도를 찾아내야 됩니다. 그 각도를 제3자에게 냉정한 평을 들어야 됩니다. 절대로 그게 이게 내가 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괜찮으냐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을 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찍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중에 이제 어떤 CEO분들도 계실 거고 뭐 사진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식사하고 나서 찍는 거가 식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약간의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이 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거고 자신감을 갖자 이거는 그 자신이 뭐 나는 괜찮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생기는 겁니다. 여유라는 게.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네 번째인데 빛에 대해서 약간을 좀 이제 상식 지식을 좀 알고 사진가와 대화를 좀 나누고 찍는 게 좋습니다. 빛은 두 가지입니다. 사진에서는 자연광과 인공광이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가능하면은 빛이 오는 쪽으로 자기가 찾은 각도를 얼굴을 내미는 게 최고입니다. 자, 이게 외형적인 네 가지 팁입니다. 결론을 내면적인 거와 저의 슈퍼토크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.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가장 사랑했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